그럼 못 지냈겠어요? 그 학술 때 나갈 건 아니지? 솔로인 걸 왜 솔로인지 알면 내가 솔로겠냐? 누나? 야, 너 몇 살이니? 그딴 게 뭐가 중요해. 아, 너 뭐하냐? 집에 안 가고. 아, 지금 내가 좀 심각한 어? 상황이니까 응? 먼저 집에 가 있어. 뭐야? 아! 얘는 내 여동생이고 얘는 내 여자친구. 이 미친애가 네 동생이야? 이 미친 여자가 네 여친이냐? 급식실에서 앞뒤 안 가리고 새치기한 애가 네 동생이냐고! 앞뒤 안 가리고 후배 머리채 잡은 여자가 네 여친이냐고! 아, 그럼 너네 둘이... 그동안 좀 잘 쉬고 지냈나 봐. 그럼 못 지냈겠어요? 김하나 내 친구잖아. 주의 좀 해줘. 듣고 있냐? 어. 나 몇 번이 더 잘 나왔는지 골라줄래? 그래, 그냥 이렇게 네 사진이나 쳐 올리라고. 오프던 옷인데? 또 샀냐? 응, 샀어. 존내지. 나랑 계절 올리지. 아무튼 어, 남의 개인적인 거 그런 거 좀 올리지 말고. 아, 그리고 네가 아무리 관리자라도 아, 계속 그딴 소리 할 거면 나가든가. 그딴 소리? 아, 시끄러. 나 컴퓨터 쓸 거야. 나가. 아, 좀. 아, 왜? 나가. 10대들에 비해 태아하는 성격 모순에 대해서 논문으로 작성해서 발표해보면 어떨까 싶은데. 어디 학술 때 나갈 건 아니지? 그런 것보다 요즘 20대 사이에서 노콘 노색이라는 말이 왜 이슈인지? 뭐 이런 게 더 참신하지 않아? 우리가 20대니까 20대의 얘기를 하는 게 공감도 더 잘 될 거고. 그런 소재로 발표하면 분위기가 어떨지 그거부터 걱정되는데 나는? 왜? 솔직히 다들 관심 있고 궁금하잖아. 그리고 주제가 성과 사랑인데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오히려 꽉 막힌 거 아닌가? 솔로가 뭐 쟤냐? 쟤 아니야. 그치. 연애를 필수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정서가 이상한 거야. 아니 무슨 짝짓기도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갖다 붙이질 않나? 솔로라고 하면 열의 일곱은 다 왜 솔로세요? 이런다니까? 아니 그럼 솔로인 걸 왜 솔로인지 알면 내가 솔로겠냐? 아! 잠깐만. 사리사리 재수 없는 번호판. 사이코 새끼 지랄하는데 어떻게 가? 사이코? 지랄? 어? 이게, 야! 야, 너 진짜 미쳤어? 사이코? 그리고 뭐? 누나? 야, 너 몇 살이니? 난 지금 무직 백수래. 니넨 다 학생인데. 그래. 졸라 짠하지? 지랄. 야, 넌 사람이 우울한 얘기를 하면 위로라도 좀... 너 이름 뭐야? 나? 손보현. 그럼 네가 사고가 나면 그냥 손보현이라고 뜨지. 뭔 무직 백수야. 뭐? 네가 먼저지. 직업이 먼저냐? 그래도 뭔가 타이틀이 좀 있으면. 그딴 게 뭐가 중요해. 네가 너인 게 중요하지. 네가 너인 게 중요하지. 네가 너인 게 중요하지. 네가 너인 게 중요하지.